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ould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네 자동차 전문 채널은 아니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파는 채널 각도기 TV 또 그 깊이 파는데 핵심 코어 역할을 해주시는 김필수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 자동차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왔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분 저희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자동차 전문가로 등극하는 그래서 자동차 투자의 전문가로도 등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김필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덕분에 저희 채널이 네. 정말 자동차와 관련된 이 투자 증권 쪽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돼서는 가장 깊이 있게 파고드는 네. 채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저희도 질문도 좀 다른 애보다 좀 날카롭지 않습니까? 날카로워요. 일단은 뭐 지금 뭐 말씀하시는 곽지점장님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워낙 네. 깊이 있게 막 찔러가지고 제가 가슴이 뜨끈뜨끈거리는지. 열심히 노력할 계속해서 끙끙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네. 과연 현대차의 향후 진로와 관련돼서 현대차의 네. 앞날과 관련돼서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터졌어요. 우연히 네. 네, 그렇죠. 진짜 우연찮게 맞습니다. 바로 타이거 우즈 그리고 타이거 우즈가 탄 자동차의 사고 네. 예, 그리고 그 자동차가 현대차 최상위 버전이 제네시스 맞습니다. GV 네 거기 그거를 타고 가다가 지금 거의 자동차 완파됐어요. 완파됐죠. 일단 네. 내용만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LA 카운티 LA 네. 교회 쪽에서 인근이죠. 네.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타고 가던 차, 이 차가 이제 GV80이 원래는 이제 협찬 차량이었어요. 네, 그 당시 이제 골프 대회 제네시스 골프 대회였죠. 맞습니다. 제네시스 네. 골프 대회 이제 지원해 주는 차량인데 타이거 우즈가 보통 수행은 없이 혼자서 이렇게 차량 운전하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그때 마침 이제 관련 이 골프 행사가 있었는데 타이거 우즈가 시간이 늦었대요. 늦어가지고 네. 굉장히 서둘러서 GV80을 몰고 나갔던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운행을 하다가 교회에서 뭐 아시겠지만은 이 차가 중앙 분리대 중앙선을 넘어서 중앙 화단 쪽을 넘어서요 네. 반대 차선을 넘어가가지고 네. 낭떠러지 쪽으로 있죠 떨어지면서 나무에도 부닥치면서 차가 완전히 뭐 거의 반파 이상이죠 전파됐다고 해도 예, 막 바퀴가 아니죠. 휘어질 정도로 막 다 그렇죠. 부러졌으니까 앞에 엔진룸이 다 밀려버렸습니다 예, 다 엔진이 다 밀려버렸고 야, 옛날 같았으면 엔진룸 밀렸으면 죽었어요 사망입니다 그렇죠 예, 탑승자 예. 전원 사망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가 예, 네. 원래 엔진룸 밀린 거 보고 제가 이제 네. 워낙 사건 사고라든지 네. 정부 이렇게 자문이나 경찰청 자문도 많이 들어가서 사건 사고 보기 예. 때문에 그 정도 밀리면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네. 근데 요새 좋은 차들이 뭐냐면은 엔진룸과 트렁크룸이 일종의 크럼블 존이라고 해서 네. 밀려서 에너지 밀려야지만 에너지 분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탑승자 2차 충격을 최소화 시켜주는 게 원래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네. 트렁크룸과 엔진룸은 밀리지만은 사람이 탄 탑승 공간은 절대로 밀리면 안 돼요. 그 박스는 딱 단단하게 딱, 예. 예. 그래서 지붕도 무너지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예. 안전띠가 프리텐션으로 뒤에 당겨지면서 에어백이 네. 터지면은 예. 부상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작동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과속이 됐다 이렇게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직 이제 자체에 있는 블랙박스에 대한 것들은 완전한 분석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네. 지금 나오는 게 자체가 과속을 했다라는 분들 또 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친구가 졸음운전을 했다. 가능성, 그러니까 그 가능성 굉장히 높게 해주겠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속도 자체가 가속페달 누른 상태에서 오른발 쪽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다쳤거든요. 오른쪽에 네. 다리 쪽을 많이 다쳤는데 복합 골절로 인해서 여러 번 지금 수술을 받는데 결국 네. 이제 선수 생활에 지속이 된 것들은 향후 추이를 좀 봐야 된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네. 워낙 이제 타이거 우즈가 세계적인 선수고 그리고 작년도에 그 마스터스에서 부활을 했으니 그래서 더더욱 난리죠. 그러니까요. 이 네. 친구가 이 네. 사고가 생겼다. 선수 생활에 예, 지정을 질 정도다. 그러면 이거 어떤 차를 탔길래 이 모양? 그러니까 이거 나오는 겁니다. 거지. 아 현대차 타서 망했구나. 그렇죠. 예, 예를 나왔었어. 뭐 예를 들자면 뭐 벤츠를 탔거나 네? BMW를 탔거나 뭐 하는 다른
뭐 미국의 큰 차를 탔거나 이랬으면 이 정도로 안 다쳤을 텐데. 네네. 아 미쳤구나. 현대차를 왜 타고 갔어 쟤는. 근데 이제 얘기 나온 네. 게 이제 이 동전에 반대되는 부분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 네. 이 정도 속도에서 차가 이렇게 엔진이 밀릴 정도인데 이 친구가 살아나는 건 차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죠. 다시 네. 말하면 부상 네. 이 정도가 사실은 차가 안전도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부상을 덜 입었다. 제가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차가 이렇게 밀렸는데 사람이 탄 자리가 전혀 이상이 없고 그리고 에어백 안전띠를 메고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다 터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상 동작되면서 차에 대한 안전 구조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확산이 돼가지고요. 뉴스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아, 현대차가 열심히 광고했나 보다. 네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기시죠? 그래서 사실은 네. 이제 이런 사고가 생기게 되면 동전의 양면입니다. 네. 결국 긍정적으로 차가 부각이 돼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느냐 하나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엎어져 버려가지고 예, 차가 너 때문에 망했다. 그렇죠. 안전장치가 동작이 안 됐어. 이 친구가 정상적으로 운전하는데 차가 말을 안 들었어. 네. 이게 나오게 되면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제네시스 모델은 현대차의 프리미엄 모델로 런칭을 5년 전에 한 건데 네. 처음 첫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잘 안 됐잖아요.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원래 이제 대중 브랜드 중에서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로 이렇게 내세운 거지 별도의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5년 전부터 GV 80, 90, 70, 그다음에 GV 80과 90이 저 네. 70과 80이 나오면서 네. SUV까지 이제 다양하게 모델이 나온 건데 네. 미국 시장에서는 최근에 제네시스가 그래도 잘 팔리는 그래도 그나마 선전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네. 지금 타이거 우즈 사고가 나면서 네. GV80이 뭐야라는 관심이 증폭이 된 겁니다. 예, 예. 저 차가 뭐였지 모르는 사람도 알게 된 거예요. 제네시스에 대해서.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타이거 우즈가 개인이 타고 이 차를 타고 다녔어라는 것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또 저거 굉장히 과속이어서 엔진룸이 밀릴 정도로 과속이었는데 저 친구가 다리만 부상을 했어. 사실 선수 생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 나와서 그렇지 일반 수술에서 정상적으로 걷는 거는 문제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네. 선수 생활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네. 그래서 생명에 지장이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부각이 돼서 사실 아직도 좀 불안감은 있죠. 왜냐 블랙박스를 통해서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말을 예를 들자면 과속했는데 차가 지가 알아서 돌아가서 옆으로 넘어갔다 이런 말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블랙박스라는 것 자체가 워낙 고급 차에들은 정확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블랙박스에 대한 시스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흠. 아마 지금쯤은 나왔을 수도 있어요.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분석을 예. 해서 그래서 과연 장치가 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음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 나온 대로 타이거 우즈 자체가 본인이 과속을 했다는 부분들 음흠. 그리고 이 가속페달 계속 밟은 상태라는 뜻은 뭐냐면은 감속을 안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졸음운전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본인의 얘기 자체가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 차가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부분인데 그렇죠. 과연 그런 부분들이 능정적으로 동작됐느냐가 앞으로 추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차량 거죠. 이탈 방지를 해주고 이런 거 맞습니다. 해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됐느냐가 왜냐 이 GV80에 들어가는 타이거 우즈한테 제공한 차는 풀옵션 차거든요. 그렇겠죠. 고급 모델입니다. 예, 최고급 예, 모델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동작됐는데 타이거 우즈가 과속을 했고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 친구가 진짜 100% 실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면 현대차가 뜨는 거고. 뜨는 겁니다. 그러면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해서는 뭐 이 다른 프리미엄과 동급일 정도로 올라가는 거고 아마 얼마 전에도 국내에서 그 방송인 부부가 아나운서죠. 부부가 타고 가다가 화물차하고 정면 충돌했거든요. 네. 그게 바로 볼보 XC90입니다. 네, 네, 그게 네. 이제 경상만 탑승자가 가족들이 굉장히 가볍게만 다치고 정면 충돌을 했는데 화물차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볼보 멀쩡... 안전의 상징으로 맞습니다. 네. XC90 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안전의 대명사고 네. XC90 타고 사망자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네, 안전하다 그래서 네, 그렇죠. 저도 볼보가 얼마큼 안전한지에 대한 것들은 알거든요. 네. 별의별 시험을 다 하는데요. 네. 낭떨어져 떨어뜨리거나 네. 여섯 일곱 대를 지붕에 올려 그래서 우리 지붕이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다라고 네. 선전하는 차거든요. 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XC 시리즈를 타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렇죠. 볼보는 딴 거 모양은 좀 둔탁하지만 네. 뭐 딴 거 몰라도 안전하다. 안전하다. 네. 튼튼하다. 안전장치가 잘 돼 있다. 한국에서 타기는 참 안 좋은 차예요.
글쎄요. 저는 뭐 다 타봤는데 투박하죠. 좀. 그게 아니고 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아, 특히 많이 들어요. 볼보는. 볼보가 비싸고요. 네. 국내 수입차 저 미국 차도 상대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 차도 그렇고. 예, 네. 가격 대비해서 국산 대비 부품값이 3배에서 높은 거는 10배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시죠? 수입차 잘못 몰다 보면 네. 한번 수리하고 나면 팔 잘라 주고 나오고 그다음에 발 잘라 주고 나오고 그 손발 말씀? 잘라주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 부품값 때문에. 어, 그렇지. 자기 신체, 이거 좀 잔인한 건데, 이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유튜브니까 말씀드리는데, 손 하나 발 잘라주고 나오거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 나중에 어. 자기 몸이 없고 차만 남는 됩니다. 어. 예, 그러니까 수입차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미국 차하고 볼보가 그렇게 많이 비싸더라고요. 비싸요. 그리고 다른 네. 뭐 다 비싸요. 사실 네. 그래서 이 수입차 중에서 가장 그래도 가격 대비가 좀 싼 게 일본 차예요. 그렇죠. 근데 일본 차는 네. 뭐 아시겠지만은 네. 이 한일 문제 때문에 일본 네. 차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일본 차가 사실은 경제적 측면이 굉장히 뛰어나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수입차 대비해서는 가격이 괜찮다. 네, 그래서 부품비와 공임비에 대한 거 아마 참조하시면 네.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볼보 비싸죠. 네, 다시 넘어왔어. 다시 넘어왔어요. 네, 네. 사고 네. 나서 남자들이란 남자들의 토크가 이렇죠. 남자들의 자동차 토크는 항상 언제나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나중에 아시죠? 군대 얘기하다 막 끝나고 막 이거 이상한 데로 갔네 막 이래가지고. 네네네. 네, 네. 네. 네 자동차 다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안전의 상징으로 부각이 되는지 여부. 네. 아 근데 그러면 지금 현대는 굉장히 조마조마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제니스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아이오닉 5 런칭을 하면서 네. 기존의 코나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를 전체 교체하기로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100% 수용했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셀 자체의 결함 가능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라는 네. 말 썼거든요. 네. 그 말 자체가 완벽치 못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네. 1조 원의 배터리 비용 중에서 LG가 몇 퍼센트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도 네. 향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네. 이러한 전기차에 대한 화재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불식시키지 않으면은 앞으로 향후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네. 팩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팩이 그럼요. 잘못되면 두 양사가 거의 맞습니다. 공동으로 문제, 그 같이 조인트 회사가 만들어질 그렇죠. 테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몇 퍼센트를 부담하느냐에 대한 네. 부분인데 향후 이제 어떻게 결과 나오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향후 네. 이런 부분도 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사실은 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요소가 일어나 살얼음판을 걷는 요소들이 조금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정의선 회장이 전략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거든요. 예. 왜냐 현대 브랜드 자체가 대중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규모의 경제는 되지만 수익 자체가 사실 너무 적습니다. 마진이 박한 차들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량 자체는 3,400만 대뿐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네. 한 대 남는 수익률이 굉장히 워낙 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꿈의 수치라고 얘기하는 이 공장에서 갖고 있는 두 자리 숫자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동차에서 두 자리 수 영업 이익률은 10%가 나오거든요. 네, 10%가 네. 나오는 게 바로 BMW 벤츠 쪽입니다. 근데 네. 현대차는 아시겠지만은 많이 나와봤자 3%, 4%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것보다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보통 전 세계적으로는 5% 수준 내외가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제네시스는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제대로 미국에서 런칭이 돼야지만 앞으로 유럽과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좀 더 수면 위를 올려 주는데 타이거 우즈가 그 이게 보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는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네. 분위기는 보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제가 보기에도 부서진 건 뭐고 결론은 안 났지만은 차가 부서진 게 이쁘게 부서진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거 많이 보기 때문에 차 부서진 게 그 정도 강도에서 엔진룸이 밀리는 거 보면은 분산 구조가 되게 잘 돼 있다. 네. 그리고 사람이 탄 승객룸은 네. 멀쩡하고 안전띠부터 에어백에 터진 것도 잘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후속에 대한 수동식 안전장치는 굉장히 동작이 잘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살아나서 이 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거기서 벗어났어요. 한마디만 해주고 예를 들어 현대차 광고 모델로 한번 등장하면 게임 끝나는 거네. 최고죠. 최고입니다. 게임 끝나네 진짜. 예, 그렇죠. 이거 하나가 자체가 타이거 우즈가 누굽니까? 뭐 덕분에 저는 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주면 완전 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 만약에 선수 생활까지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나는 저기 회사가 아니었, 저기 차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끝났다. 이거 나오면은 뭐 제네시스 딴 거 홍보대사 쓸 필요 없어요. 여기서 더 나가면 약간 국뽕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앞으로 추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어두운 부분을 얼마큼 최소화시켜주냐의 관건이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제네시스 모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향방에까지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기야 미국 사실은 뭐 이렇게 조금 현대차 관계자가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중국 애들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진짜 프리미엄 라인으로 막 요즘에 뭐 리오 네. 뭐 이런 거 만든 것처럼 너무 잘 만들었는데 가격을 엄청나게 받을 거 다 받고 네. 한국 사람한테 판다면 한국 사람이 사겠느냐? 사실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그것과 약간 유사할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네.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희석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예전에 네. 현대차 하게 되면 한번 쓰고 버리는 차 네. 이런 이미지가 컸어요. 그러니까 네. 고급차 몇 개 쓰는 것보다 이거 3분의 1, 4분의 1 가격이니까 그럼 4대 사서 쓰다가 버리고 쓰다 버려야지. 우리가 옛날에 그거 느꼈잖아요. 예. 지하철에서 예를 들어서 네. 중국산 뭐 5개에 1,000원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시계도 그렇잖아요. 네, 네, 네. 아니 뭐 약을 집어넣어요? 네. 쓰다가 버리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몇 개 샀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중국산이었었거든요. 네. 지금도 그런 이미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나오는 볼보 차종 중에서 볼보 S90은 중국 공장에서 만들거든요. 100% 지리 자동차. 예, 네. 지리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 불만사항도 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국내 사장도 중국에서 가져오는 걸 안 사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사에서 지시를 내리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 S90은 중국산이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 중국에서 만들어서 부품 검수를 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네. 소싱하면 중국 부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검증한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본국에서 만드는 거하고 틀리죠. 그렇겠죠. 우리가 느끼는 네. 거는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들 층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도 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에 대한 이미지가 네. 예전에 한 40년 전에요. 네. 이 렉서스나 아니면 도요타 차종을 미국에서 팔 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봤냐면요. 동양 애들이 만든 장난감 같은 하찮은 차 이미지가 컸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도요타 차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도요타에서 렉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고 네. 도요타를 붙이지 않았고요. 일본산이라는 네. 걸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렉서스 고급스럽고 좋은 차, 가성비 최고인 고급 네. 프리미엄 차라는 네. 걸로만 해서 성공한 거거든요. 네. 그걸 네. 심어주는데 20년 이상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모델이 미국에 런칭이 돼서 지금 뭐 6, 7년째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네. 사실은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요. 네, 명품의 네. 이미지가 오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만약에 타이거 우즈가 이게 긍정적으로 만약에 이게 끝난다 그러면은요. 네. 10년은 단축시켜주는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진율도 올라가고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판매율 증가할 수밖에 없고 네. 이런 홍보 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네. 선수 생활까지 이어준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은 니코르가 되는 겁니다. 타이거 우즈 엑스 제네시스라는 그림이 딱 붙어 네. 나가는 거죠. 아, 네. 현대차가 가장 바라는 바라는 그림이겠네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도 왜냐면은 현대차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산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런 그림 측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나오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번 부분은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도 현대차를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셔야 될 뿐도 현대차 같아요. 자체가 뭐 최근에 네. 1년 사이에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네. 또 정의선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예전에 하고 틀리게 융합 모델에 대한 거 이런 것 합종 연행에 대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제네시스에 대한 어떤 이 타이거 우즈 사고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네. 생각지도 않은 요소가 생긴 거거든요. 예, 예. 이게 어두운 부분이 부각이 되면 심각한 건데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추이를 지금 유심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투자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얼마 정도의 마진율 그리고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의 마진율이 정말 포인트로 올라가도 뭐 0. 몇 포인트가 올라가도 1%가 올라가도 그건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고 또 전체 매출과 비교해 보면 또 정말로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께서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소식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예, 타이거 우즈 관련해서 아주 열심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네. 이제 제네시스의 판매로 정말로 이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대차의 그 마진율은 분명히 달라질 테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된 자료 자체는 항상 제 유튜브도 있지 않습니까? 김필수 네. 자동차 연구소 네. 좀 더 네. 심도 깊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에 가시면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마 저희는 이렇게 가끔 하지만 네. 거의 저는 이제 모빌리티 쪽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뭐 요새 최근에 쌍용차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네. 부분부터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어떻게 갈 것이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네. 모빌리티의 향방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놓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네. 좀 더 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적인 측면도 좀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제가. 예, 그런 예. 쪽을 많이 강조하니까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 그 우주가 벌떡 일어나면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에서 우주 벌떡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죠. 타이틀로 제목 있다. 네. 현대차 주가 니콜 어떻게 될까라는 분들이 나오겠죠.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 유튜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 많이 찾아가 주시고 찾아가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아주 재미난 이야기였어요. 네, 과연 한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건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반도체 다음으로 중요한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니까 네. 그 중에 중심에 있는 현대차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네.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너무너무 재밌죠? 네.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자동차 특집 시간 오늘 이 자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